오늘 이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과 죄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가 볼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후에 끝에 보면은 둘이 소돔 고모라로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대하여 계속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내려올 때그 천사와 함께 내려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을 보면 의인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며 교제를 했고 그가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음식을 대접하고자 할때 그것을 대접받기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세 번째 이 의인의 섬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면 제물을 드려짐이 받은 바 되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의인들에게는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줄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아담의 후예로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와서 의인과만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교제를 했는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그 하란 땅에서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시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아무것도 나타난 것도 없지만 그리고 네 자손에게서부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을 때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가 지금 다시 내 사라에게 아들을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까지 그는 그 믿음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될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내년에 이맘때에 내게로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사라의 태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드디어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세라는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아니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기를 갈수 있겠는가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그에게 깨닫게 하냐면 믿음을 가져라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서 의심치 않고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을 때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년 이맘때 이제 내년 이맘때 내가 이제 내게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그게 태어날 때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삭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그 약속하신 일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을 때 그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똑같이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이미 이삭이 태어날 때 주님께서 임하셔서 끝까지 그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때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이 의인은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했을 때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9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로 정해질 수 있게끔 하셨는가? 보면은 19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게 하냐면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의와 공의를 그 자손 가운데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행하시며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자가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공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 소돔에 보냅니다. 근데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어떻게 왜 소돔에 보내냐면 그 소돔 땅에 이제 그들이 어떠한가 보고자 가시는데 13절을 보면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강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악함이 이제 극에 달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소돔의 그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한다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50명이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어떡하리까 45명이 있다면 40명 그러다가 10명까지 갔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왜? 의인 1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의인 10명은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의인 10명 때문이라도 그 나머지 그 악인들조차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멸망을 두려워하고 떨기보다는 정말 의인들이 세워진다면 그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행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분명히 분별하신다고 말라기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의롭다 그리고 착한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의 옛 습성, 옛 사람, 옛 관계 이런 거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주로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주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바로 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가 주인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 옛 습성, 옛 사람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내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대화도 하시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섬김도 받으시고 그에게 되어질 일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냐하면 의인에게 그 눈을 드시고 의인을 향하여 그 귀를 여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대적하시지만 의인에게는 그 눈을 향하실 때 그 은혜로 그 눈을 향하시고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 소돔 땅에 있는 그 롯이 또 아브라함이 그들의 악함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돔 땅에 와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자와 심판해야 될 자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이 멸하지 아니할 텐데 우리가 보아보면 롯의 패밀리 외에는 롯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의인은 나오게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심판이 있고 정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떡할까, 환란이 올 때 어떡할까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으로 의인의 대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자라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롯에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시고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왜? 아브라함의 친족이 롯이고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롯을 하나님이 소돔에서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보이기에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롯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19장을 가보면 롯이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돔 땅과 함께 그들이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자, 구원할 자 분명히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의 차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의인하고 관계하고 의인만을 상대하시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의인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내가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었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져서 많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의롭다고 했고 사두개인들은 선한 행위를 함으로 그들이 의롭다. 그래서 자칭 의인들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왜? 죄인들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참으로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하셨어.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 이제 나는 의인이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으로만 잡혀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그럼 잘못된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우리 앞에 율법은 항상 육체의 예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만 율법이 법이 아니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율법은 똑같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 힘으로는 한 가지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도 내 힘이나 내 의로나 내 방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다. 나는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자다라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나를 날마다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론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래서 나라는 주인이 되어진 내가 주인 삼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서서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내가 계속해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지만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소돔 땅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 같이 건져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순간 방심할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서 구원에서부터 떨어진다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안심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잃지 않으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 때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하나님은 가르시고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에게 그 눈을 향하시고 악인은 대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든 차별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지금 이 창세기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과 교제하시고 의인에게 찾아오시고 의인에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의인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왜 부르셨냐면 바로 의와 공의들을 그들이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느냐? 바로 나는 죄인이라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해졌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의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왔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명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실 때 분명히 인간적인 힘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사라에게 잉태케 하셨던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중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기한이 참해 때가 이르매 이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와 공의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반드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냐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 롯과 같이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창세 18장을 통해서 반드시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아멘. 기한이 차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의와 공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의인의 간구를 드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